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해군의 구축함은 크게 광개토대항함, 충무공 이순신함, 그리고 세종대왕함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격력과 방어력을 더욱 높인 첨단함정으로 바다를 지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살짝 엿보겠습니다. 문근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가 해군이 바다를 지킨 사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아덴만의 여명작전, 석혜균 선장 구출했던 그 작전이거든요. 그때 쓰였던 함정이 바로 충무공 이순신함급의 함정이잖아요. 해군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대위적으로 해군이 한국 해군의 위상을 많이 떨쳤던 네. 대표적인 사례가 아덴만 영웅작전 그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인지를 구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해상에서. 그리고 근데 그걸 성공적으로 했어요. 네. 보안도 유지 잘하면서.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광개토함, 충무공 이순신함, 세종대왕 이건 수상 전투함이에요. 네. 구축함이라 하는데 지금 구축함의 역사, 한국 구축함 역사를 잠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투를 잘해야 국민들이 박수도 치고 네. 그리고 뭐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돈도 많이 태워주고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순신함이 그 노후화됐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성능에 좀 문제가 있다. 어떤 부분이 그런 건가요? 그렇게 이제 전투력이 훌륭한 배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장비가 노후화되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배 이제 한국의 군함은 통상 추상 함정은 30년에서 40년 정도가 이제 그 설령이 적정한데 네. 이 배는 한 건조한 지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100세 시대로 하면은 네. 100세 시대로 합시다. 100세 시대로 하면은 60, 70대 됐으니까 그러네요. 아직 좀 그런 대로 네, 쓸만한 거예요. 쓸만한데. 그러나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이빨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그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는 성능 개량 그래요. 성능 개량. 그래서 장비도 수리하고 좀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은 좋은 장비로 개선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근데 네. 이제 배는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것들을 하냐면은 뭐 포가 새로 나온다, 미사일이 새로 나온다, 사실 장착하고 이렇게 전투 능력을 크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의 구축함 하면은 광개토대항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3,900톤짜리인데 네. 그게 최초의 한국형 구축함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오래되니까 그걸 성능 개량한 게 충무공 이순신급 네. 그게 6척이 나왔어요. 6척. 네. 이제 아덴만의 영웅작전 거기에 성공한 거는 그 6척 중에 한 타입. 그 배가 가서 이제 성공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노후화가 됐다, 성능에 좀 문제가 있다, 개량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음 배를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전에 우리 충무공 이순신급함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나타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실어줬는지, 그래야 이 배의 좋은 점과 이런 것들을 계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형 구축함 광개토함도 아주 그때는 획기적이었죠. 네. 그 배는 아무나 탈 수 없었어요. 네. 해군에서도 좀 비교적 똑똑하다는 사람이 함장하고 그랬는데 그런 배에서 이제 성능 개량된 게 그 배의 장점은 레이더 성능이 좋았어요. 네. 그 레이더 작동하면은 반경 뭐 500km 정도에 있는 그 시설도 영향을 받는다. 네. 그 정도로 레이더 출력도 좋고 레이더는 이제 잡아내는 거잖아요. 표적을. 네. 근데 이 배는 자동적으로 교전하는 능력이 있어요. 10km 밖에서 네. 그다음에 5km 밖에서 오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교전을 한다고. 아. 항공기나 뭐 미사일이 오면은. 근데 충무공 이순신함은 거기에다가 170km 밖에서도 표적이 오면은 교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SM-2, 네. 스탠다드 미사일 2, 이게 이제 거기 추가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이제 최초로 이제 3중 방어 개념을 도입한 배다. 네. 이렇게 이제 성능이 향상된 상태에서 이제 아덴만 영웅작전 하니까 그게 2010년 12월 29일이네요. 네. 이때 제가 독일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파견근무 왔는데 엄청나게 박수를 쳤는데. 이게 최영암이 그때 가서 대한민국 위상을 엄청 높였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말 그대로 열일한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
늘 어떻게 보면 역사 속으로 이제 서서히 보낼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형 구축함 KDDX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항정을 이제 운용하다 보면 굉장히 노하우가 생겨요. 네. 그걸 참 잘해 한국 해군들이. 그래서 다 노트해가지고 다음 함정에는 이걸 반영하자. 그래서 하는데 그 충무공 이순신급이 6척이 있는데 네.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세종대왕급이에요. 세종대왕. 네. 세종대왕은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 있어요. 이지스 구축함은 현존하는 함정 중에 제일 전투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대공방어 능력이 출중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는 뭐 240km, 뭐 170km, 그다음에 10km, 5km 이렇게 엄청나게 3중, 4중 방어가 되는 이런 네.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의 알레이버크 같은 경우는 이제 SM3를 약간 충무공 이순신하면 SM2라고 했죠. 네. SM3 하면은 그 방어 능력이 240km 이상, 170km 늘어나요. 네. 그다음에 고도도 32km. 그러면서 그 탄도탄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그런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게 세종대왕함이에요. 우리 네. 우리의 이지스 구축함. 그런데 네. 우리의 이지스 구축함은 SM3가 없어요. SM3라는 미사일은 한 발에 150억씩 하는데 미국에서 사와요. 그런데 네. 그건 아직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관계 도함 형 세척. 그다음에 충무공 이순신급 6척, 네. 그다음에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네. 이게 이제 우리 구축함의 족보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지스 구축함을 계속 생산하려고 하니 네. 이지스 구축함은 1조 이상 들어요 한 척에.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 네,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전투 체계가 두뇌 역할을 하는데 네. 조금 전에 170km, 뭐 110km 이런 걸 자동적으로 교전할 수 있는 네. 게 전투 체계의 능력이에요. 그 프로그램은 거의 미국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종대왕급을 이제 더 세 척을 만들자 해가지고 국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지금 정주대왕이 작년 7월 달에 이제 또 네.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세 척을 더 만드는데 너무 비싸. 국민들 주머니도 좀 생각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또 필요는 네, 그래서 네. 이제 국산화하자 네. 이지스함 너무 많이 사오지 말고 뭐 이지스함도 우리가 건조는 했는데 네. 전투 체계 포션이 미국에 사오는 게 한 20% 이상 돼요. 네. 그러니까 아 이제 우리도 국산화해서 이제 우리 자주국방도 하고 수출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든 것이 KDDX 그래요. 네. K는 코리아, 네. DD는 영어로 약자가 디스트로이어 그래요. 파괴자. 네. 그걸 구축함이라고. 네. 그럼 KDD 하면 한국형 구축함이죠. 그럼 X가 들어가요. X. X는 영어로 익스페리멘털, 시험용. 처음으로 만드는 배. 처음으로 만드는 처음으로 만드는 네. 배. KDDX 하면 처음으로 만드는 우리의 이지스함 구축함 다음형. 그러나 이지스함 구축함보다는 조금 덜 비싸고 네. 능력은 거의 비슷한 능력, 네. 전투 능력. 네.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내자. 네. 그래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고 네. 그거를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현대중공업에서 기본 설계를 해요. 기본 네. 설계라는 거는 거기 어떤 장비가 들어가고 어떤 전투 능력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이제 집어넣어요. 그다음에 건조비는 어떻게 될 것이며 계양농 도면 작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 일종의 장비의 성능. 그러니까 그 기본 설계를 하면 저 배는 어느 정도 크기에 어떤 무기가 들어가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거를 올해 말에 끝내요. 그러면 네. 올해 말에 끝나면은 이제 실제 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익스페리멘털인 게 시험용 네. 1번 그걸 선도함이라 하는데 그거를 만들려면은 다시 통상적으로 기본 설계한 업체에서 통상 해요. 그거를 처음에 왜냐하면 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어떤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다시 경쟁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어떻게 이제 결심을 할지 그건 네.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우리의 한국의 구축함 건조 능력 그다음 전투함 건조 능력은 미국, 일본, 한국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KDDX가 건조가 되면은 야, 미국 일본보다 더
가격은 싼데 네. 성능은 출중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바이어들이 우리한테 사러 오겠죠. 그러면 이제 수출 또 해군 분야 그리고 구축함 분야에서 수출까지 그렇죠. 좀 엿보고 기업들이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는 그렇죠. 중인 건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안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 무슨 전시에서 모형을 또 선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좀 도전장을 내미는 기업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하나오션이 이제 네. 사명도 개명하면서 그동안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은 계속 경쟁을 했어요. 수상 전투함뿐만 아니라 잠수함까지 계속 네. 경쟁했는데 그것이 건전한 그 경쟁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군함 건조 수준까지 세계 탑 클래스에 이끌어진 네. 거예요. 그러나 너무 과당 경쟁을 하면은 이게 서로가 그냥 상처투성이고 그다음에 약점이 드러나고 외국에 그런 면들은 정부 입장에서 잘 컨트롤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게 절대절명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방산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네. 폴란드 특수 효과도 있고 왜냐하면은 폴란드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옆에서 전쟁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막 사들이는 거예요. 네. 러시아도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 방위산업 특히 그동안은 뭐 육군 장비, K2 전차나 K9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는데 지금 이제 해군 장비도 잠수함, 수상함 이런 것들이 네. 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에 얼른 선전하고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잘 협력해가지고 협력하고 네. 협력하고 경쟁할 게 경쟁하고 하면은 KDDX가 한국의 빅히트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데까지 어느 정도 걸려요, 교수님? 보통 원래 함정을 하나 새로운 모델을 하려면 잠수함이나 수상함이나 10년에서 12년 정도 걸려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전문 용어로 연부액 매년 예산을 얼마만큼 태워주느냐 그렇게 해서 많이 태워주면은 인원을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네. 시설을 많이 가동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네. 전쟁이 아닌 평상시에는 한 10년에 12년 정도 이렇게 해서 근데 이미 기본 설계 3년 했잖아요. 네. 그럼 한 7년, 8년 남았죠. 그렇네요. 네. 2030년대쯤에는 KDDX를 그렇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군력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이유가 북한이 최근에만 해도 탄도미사일 쐈죠. 정찰위성 띄웠죠. 뭐 실패하긴 했지만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한반도 주변이 상당히 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국들도 이 구축함 만드는데 전투함 만드는데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어떤 그렇죠. 분들은 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네. 야 군비 경쟁을 촉발시켜 이런데 그건 천만의 말씀. 이미 우리를 과거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토를 유린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뭐 정말 자존심 짓밟고 한 국가들은 좌우에 있어요. 네.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네. 그런 나라들은 이미 세계 해군력이 뭐 2위, 3위 정도 됐는데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뭐 콧방귀 뀔 정도라고요. 그러나 중국은 지금 2031년까지 5척의 항공모함 만들어내고 지금은 2척은 이미 만들어냈고 네. 1척은 지금 시운전 중이고 추가로 2030년까지 2척을 만들어낸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때 항공모함을 제일 먼저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17, 8척을 운용한 나라예요. 근데 다 줄이고 이거면 지금은 이즈모크 27,000톤짜리 2척에 미국의 수직 이착륙기를 띄워 다 훈련 끝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특히 조금 전에 언급한 구축함 있잖아요. 네. 구축함은 이제 그 항공모함 맨 앞에서 이제 호위하면서 전투하는 함정인데 이 구축함을 중국은 한 뭐 30척 가까이 만들어내요. 2030년.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3척을 가지고 있고 3척을 추가로 만들고 있고 네. 일본은 그런 구축함,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사중대함급 구축함을 8척 가지고 있어요. 그 유사한 함정도 엄청 많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해군력은 중국의 5분의 1 수준. 그다음에 뭐 일본의 한 5분의 3 수준 네. 이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주변국은 그야말로 특히 중국은 이런 구축함을 벽돌 찍어내듯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군함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바다를 지켜야 되잖아요. 바다는 미래 해양 자원 보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네. 지원해주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손재주도 있고 또 능력도 있어서 네. 이런 걸 다 수출로 견인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먹거리도 창출되고 그래서 국민 경제도 더욱 나아지지 않을까. 오늘 네. 좋은 질문 하셨어요. 네. 그래서 구축함이 그냥 전투함만 하는 게 아니다. 네. 자주국방에 플러스해서 이제 국민 경제도 활성화시키는데 네. 기여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자꾸 불러주시면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할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교수님 자주 모시고 싶어요. 네. 지금 네. 계속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궁금한 거 여쭤보면서 이제 계속 여쭤보면서 모실 건데 여기서 이제 중국 얘기를 계속 나왔으니까 중국의 055형 구축함이 아시아 최대 구축함이다. 좀 적을 알아야. 네, 뭐 저희도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우리가 지금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세 척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세 척 만들고 여섯 척 정도 네. 가지고 그거와 비슷한 구축함을 25척, 30척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055형이라고 이거는 사실상 13,000톤 그래요. 엄청 크네요. 그러면 이거는 구축함이라 안 하고 네. 그냥 뭐 순양함 그 정도래요. 네. 이거는 뭐 중국이 지금 미국에 비해서 취약한 분야가 항공모함 전단 운용하는 거든 항공모함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 함정들이 쓸만한 무기 함정들이 그래서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 게 055형 네. 구축함인데 그거를 우리는 순양함급이 아니라 순양함은 구축함보다 더 원거리 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장도 좀 더 많이 실 수 배냐 배가 크니까. 근데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일본은 네. 뭐 2만 톤 가까운 구축함을 만들어낸다 그러는데 이것도 순양함 성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양쪽에서 엄청나게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 우리는 기분 나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러나 이제 과거에 우리 유린했던 국토를 유린했던 양 국가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안 건드려서 그렇지 만약에 주한 미군이 만약에 철수한다면은 독도 이어도 서해 같은 경우는 막 자기들이 휘젓고 다닐 거예요. 네. 이런 거에 대비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네. 이걸 잘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네. 국민들이 아, 너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 너 죽기만 해. 네. 이런 정도 얘기가 돼야 돼. 그래야 네. 우리 국민들하고 군하고 협력하라고. 제가 이제 30년 이상을 군 생활을 했지만은 그때 좀 미안한 것이 계속 돈만 가져다 쓰니 국방비 건설한다고. 국방력 건설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집약이 돼, 기술이 집약이 돼, 팔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이제 피드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요새는 방산 수출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가 경제 굉장히 어려운데 방위산업이더라 수출해가지고 국민 경제를 좀 커리를 피해야 네. 된다. 여기에 기여하고 있잖아요, 군이. 그리고 방위산업체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참 좋은 때다. 저도 요즘 목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힘이 좀 나시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방산 워낙 K방산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잘 되고 있고 우리 그 구축함도 KDDX라는 구축함이 잘 만들어져서 거기에 또 이바지하면서 또 해군력도 강화시키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계속 목소리 내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 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